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여름의 끝자락에 정철호. 지난 밤 내린 하얀 설탕 같은 그리움이 이곳 봉평 들판에 내렸습니다. 축제가 열리는 마을마을마다 꽃잎 같은 연인들이 사랑의 속삭임이 개울처럼 넘칩니다. 지나간 바람이 다시 불지 않듯이 지나간 사랑은 다시 오지 않지만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하얀 메밀꽃이 피는 봉평에 당신을 보고픈 이 마음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봉평하면 떠오르는 것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효석의 소설입니다. 여름이 되면 매년 이곳에서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. 그 현장에 가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, 아니 설탕을 뿌려놓은 듯 들판이 하얗게 빛이 납니다. 그러면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듯 마음이 설렙니다. 그러면 마치 주인공이 되어 하얀 사랑을 그려봅니다. 젊은 날의 사랑을 꿈꾸어 봅니다. 그저 사랑이 전부였던 시절,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그 사랑, 이제는 바람이 되어 지나갔지만 그 추억은 영원히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. 여름의 끝자락에 정철호. 지난 밤 내린 하얀 설탕 같은 그리움이 이곳 봉평 들판에 내렸습니다. 축제가 열리는 마을마을마다 꽃잎 같은 연인들의 사랑의 속삭임이 개울처럼 넘칩니다. 지나간 바람이 다시 불지 않듯이 지나간 사랑은 다시 오지 않지만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얀 메밀꽃이 피는 봉평에 당신을 보고픈 이 마음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